자, 이번 시간은 예, 467페이지의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인데요. 여기는 그 분량은 작은데 예,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그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사들이 도출을 할 때는 얘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에 대한 어떤 이제 기준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걸 먼저 일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지역 분석이라고 나오는데요. 결국 이 지역 분석이라는 거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예,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해를 판정하는 거죠. 가격 수준을. 예.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냐면 필요성은 이 어느 일정한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 개별 부동산은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얘를 주거용으로, 그죠? 상업적이면 상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주택이라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충분히 사례를 수집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면 범위를 좀더 넓혀야겠고, 뭐, 대형 상가나 공장 같으면은 전국적인 범위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례 수집의 범위를 우리가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도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론할 때 설명했지만, 얘가 속해 있는 지역에 뭐가 판정이 돼야 되냐면,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판정이 되어야만 이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인근 지역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의 용어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고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조건 플러스 기상 조건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사 지역이라고 있을 때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고 얘는 반드시 인접해 있는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단 얘기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동일 수급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시장 지역이죠. 그래서 동일한 시장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동일 수급권이다.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도 의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최원방권에 위치한 게 동일 수급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용도 지역별 동일 수급권의 판정이라고 했을 때 468페이지 맨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주거지 정보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 게요. 주거지는 도심의 통근 범위 기준이에요. 예, 기준인데 이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거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 있죠. 뭐 일산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분당이 있으면 신도시에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 신도시 지역이 하나의 동일 수급권이 될수 있는데 요 중에서 교육적인 환경만을 제일 우선시한다고 그랬을 때 교육적인 환경이 제일 우수한 지역만 그 안에서 주거를 정한다 그러면 거기만 동일 수급권의 범위로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의 동일수거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에요. 예,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100% 주택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여기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단 얘기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과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끝으로 별표해야 될 것은, 예, 거기 468, 9페이지에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있어요. 거기를 별표를 하셔야 돼요. 예, 시험에서 오지선다를 구성하게 되면요,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인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광역적인 분석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 되겠고요. 얘가 부분 분석이자 국지적인 분석이자 그 다음에 미시적인 분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 예, 근래는 이걸 시험상에서 두 번 활용한 거야. 이걸 바꿔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 과정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래서 그 내용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인용해서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81페이지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방식도 우리가 별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매년 시험에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가격의 3면성과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링크 이름으로 묶고 카드 이름으로 묶고 이렇게 수수료 관계를 묶어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3면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랬을 때 여기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이 있을 때 가액을 구하거나 임대를 구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 예,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 여기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예,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여기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 예, 요 종류 정도는 이렇게 제목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게 적산가액이 되겠고요. 여기서 구하는 게 이제 비준가액이고요. 여기서 구하는 걸 수익가액이라고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얘네를 전부 다 시산가액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시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조정을 해서 최종 평가 가치를 우리가 도출을 해야 돼 있을 때, 이 조정을 할 때 기억하실 거는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시험에서 세 번 정도 인용을 했던 거예요. 답으로도 예, 나왔던 거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83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감정평가의 이제 방식, 예, 거기 이제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예제 나와 있는 것처럼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죠. 예, 그래서 기억이 비용성이 되는 건 3번 지문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도 문제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484페이지에 가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예, 니은의 484페이지 예,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산방시에서 구워진 세 가지 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예,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공시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485페이지 상단에 가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지문 B가 있어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 예, 요걸 우리가 시산가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중에서 다른 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하고 비교하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공시가 기준법하고 비교 방식에 속한 애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본다는 거죠. 예, 시산가액 조정할 때만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조정할 때는 우리가 얘로 만약에 평가를 했으면 이 방법, 이 방법하고 비교해야 될 때 얘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속하지 비교 예,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인용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 방식 안에 들어갔을 때 요 기본적인 요 내용은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예, 486페이지에 가면 원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자, 원가 방식에서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자, 근데 이 원가법이라는 거는 적산가액이라는 거를 구해야 되겠는데 얘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적산가액을 구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구해서 여기서 얘를 빼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뭐가 언급이 되냐면 재조달 원가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적용은 주로 어디에 하냐면은 주로 이제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이제 원가 방식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단점은 뭐냐면 토지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 또는 재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옆에 48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조달 원가죠. 그러면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요. 의의를 보시면 얘는 무슨 시점이냐면 기준 시점인 거예요. 이거를 신축 시점이나 준공 시점이나 현재 시점은 다 틀리는 거예요. 오로지 기준 시점. 그죠?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인데 건물로 따지면은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를 얘기한다는 거. 예, 그래서 얘가 신축 원가라고 얘기하고요. 감가를 공제하고 남는 게 적산가액, 즉 중고 부동산의 가치죠. 그래서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결정이 되더라. 왜? 중고 물건에 우리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은 같은 물건을 신축한 때 들어가는 비용 이상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는 않는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 종류를 보시게 되면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대치 원가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축 건물이면 지금 다시 지어도 똑같이 지을 테니까 신축 건물에 주로 쓰는 거고요.
대치 원가는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대치 원가다. 지은 지가 뭐 40, 50년 된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똑같이 짓는다? 아, 요즘은 그렇게 안 짓을 거 아니에요. 현대식으로 바꿔서 짓겠죠. 왜 그럴 때는 현대식에 맞게 해서 우리가 짓는다 그래서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에 쓴다. 이런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산정 기준이 있을 때 요게 자가 건설을 하든 도급을 주든 간에 무조건 도급 기준이에요. 계약에 의해서 이 건물은 이제 완성을 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급을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전부 다 도급 기준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론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건물을 새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이 비용에다가, 이거는 반영하지 않을 거라고요. 건물을 지어서 내가 얻게 되는 이윤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런 게 빠진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게 되면 얘가 너무 가격이 낮게 평가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가가 아니라 자가를 했더라도 도급을 준 거로 가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비용에다가 뭐를 반영하겠어요? 이윤까지.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격차를 좁힌다는 의미에서 도급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도급 기준으로 할 때는요, 뭐가 포함이 되냐면 개발업자의 이윤이 포함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 48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게 되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플러스 수급인 가로 열고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 돼 있죠. 그래서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이 반영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제조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우리가 총구, 단비 이렇게 해서 글자를 따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량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단위법이라는 게 있고, 단위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용지수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따면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정확도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조사 원가 구하라고 그럴 때.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충분할 거예요. 왜? 감정평가도 이거밖에 안, 인용을 안 해요. 그러면 비용지수법이라는 건 결국 시점 수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서 제조사 원가를 구하는 게 여러분들 교재 48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거기 문제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A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사 원가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인데 대지면적이 400, 연면적이 1250.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구하는 거니까 연면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돼. 거기에 봤더니 공사비가 4억이 나와 있는데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거기에다가 개발업자 이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제주도 원가 산정할 때 개발업체 이윤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총계가 3억 6천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거기 보시면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에요. 예. 근데 기준 시점은 현재 얼마냐면 135.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가가 35%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분의 135니까 1.35가 되겠죠. 그러니까 3억 6천에다가 1.35를 갖다 곱하게 되면 4억 8,60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거를, 여기 연면적 있죠? 요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제주달 원가 있죠? 예. 이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38만 8천 원. 이렇게 8,100원. 예. 이렇게 800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자 이윤도 예, 제조원가에 안에다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비용지수법이라는 게 결국 시점을 수정하는 거예요. 10년 전의 건축비와 기준점 현재 건축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차이를 건축비 지수를 대입해서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뭐를 구했냐면 제조원가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신축 원가를 구했으면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신축이 아니라 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에서 뭐를 빼겠어요? 감가액을 공제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제조사 원가를 구하는 것보다는 감가수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감가수정에 대해서, 예. 그러면 감가수정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얘는 말 그대로 감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제조할 원가가 신축 원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적산가액이라는 게 중고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신축이고 중고의 차익이 뭐겠어요? 그게 감가액이죠, 뭐. 이 감가액을 구하는 걸 감가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감가수정이라는 것도 무슨 시점에서? 여기도 역시 기준 시점인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업 원가에서 공제해서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를 공제하는 개념이지 더한다는 개념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틀린 답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감가 요인을 우리가 감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가 요인을 어떤 걸 적용하느냐? 그러면 이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이제 감안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은 지몇년 됐느냐? 그러면 예, 그 안에 있는 시설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노후화됐느냐를 알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나 이런 게잘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여기서 물리적 감가를 적용할 때는 변동의 원칙을, 기능적 감가를 적용할 때는 예, 이거를 균형의 원칙을, 경제적 감가를 적용할 때는 적합의 원칙을 쓴다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답으로 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감가 요인을 산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적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틀리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감가 수정을 하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예, 감가 수정 방법이 이제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런 논리예요. 감가 수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조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먼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찰 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추출법,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간접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직접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시험에서 인용이 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왜 그러냐면 내용 연수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안에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요. 정률법이 있고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예, 이렇게만 해도 다섯 가지거든요. 예, 그런데 계산을 물어볼 때는 얘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정액법은 건물 등과 같은 삼각자산에 감가액 구하는 거고요. 얘는 기계료, 여기는 광산 등에 쓰거든요. 근데 원가법 자체가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구하니까 계산 문제는 이걸 기준으로 출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 10번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정액법으로 출제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계산 논리에 앞서서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정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정률은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한 거예요. 상각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는 계속 감가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만 크지.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론을 물어볼 때는 그걸 물어봐요. 여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기가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복리이자를 합쳐서 구하는 거예요. 이자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정액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감가액 등을 우리가 이제 산정할 때
이론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제 정액법에서 감가에 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요 이론에 대한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에다가 복리 이자를 적용한다는 개념은요. 여기는 자 정액법이라는 게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자 정액법에서 감가액을 구하게 되면 얘는 만약에 매년의 감가액이 20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만약에 3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전체 가치가 2억이라고 그러면 2억에서 600이 감가가 되면은 나머지가 1억 9,400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상환기금법의 사고는 매년의 감가액이 이렇게 150으로 적어요.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600이지만 얘는 4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요 부족한 부분을 이자로 벌충을 한다는 얘기는 매년 회수되는 금액을 외부에 투자 운영하게 되면 여기서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이자로 요 차액에 대한 부분을 상쇄시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얘도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비해서는 상환기금법에서 구한 감가액이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감가법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정액법은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초기는 감가가 적고 후기로 갈수록 감가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계산시계에서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으니까 평가사가 직접 관찰을 해서 감가액을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자기가 직접 눈으로 관찰해서 감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객관적이라면 틀리다는 것도 같이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해법은요, 감가에 대한 부분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로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비용을 들여서 치유가 가능한 게 있고 치유가 불능인 게 있겠죠. 이 항목을 갖다가 예, 다 이렇게 예, 경제적인 거는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감가액을 구해서 합산한 것으로 전체 감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분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정액은 매년의 감가액이 동일한 거예요. 근데 정률법은 매년의 상각률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이 틀려요. 그래서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큰 거는 정률법에서 구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정률법이에요. 초기의 감가액은 정률법이 제일 크고요. 정액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을 때 둘 다 기울기가 수평이죠. 그 얘기는 감가액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근데 정액법하고 상환기금법의 차이가 그게 이자 차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492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매년의 감가액에 대한 부분에서 왼쪽 그림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 493페이지에 가면 관찰감가법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B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요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숙지는 하셔야 돼요. 이론으로 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게 이 494페이지에 가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라는 거죠. 예. 자, 비교를 할 때 최근에 여기서만 두 번 나온 거죠. 감가수정이 있고요. 감가상각이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상에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은요. 예를 기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를.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적정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기업 회계상에서는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감정평가상의 감가 수정상에서는요, 거기 우리 박스에 보시면 재조달 원가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내용연수를 기준하냐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해요. 근데 이 경제적 내용연수 중에서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를 중요해요. 남아있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지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남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해요.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취득한 이후로 몇 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매년의 감가가 발생했을 테니까 그럼 1년에 만약 2억짜리 샀는데 1년에 500씩 감가가 발생했으면 10년이면 5천만 원이 이제 장부상에서 공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물리적 영역수, 경제적 영역수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에 맞는 시장 가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인정하냐면 관찰 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즉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그만큼 일정하게 감가가 되지 않으니까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이 감가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한 거를 문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단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수정에 관한 거. 1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바뀐 거죠. 이렇게 바꿔준다는 얘기죠. 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이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감가액은 체감한다니까 또 바뀐 거죠. 이렇게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고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는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임료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적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495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적산법이라고 돼 있어요. 적산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 공제해서 구한다라면 틀리는 거겠죠.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순임료가 나오죠. 그래서 순임료에다가 필요재경비를 우리가 더해서 적산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용어 정도만 알아두셔도 지금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 방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95페이지에 있는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을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